자, 반갑습니다. 2차 시 CAD 고인물입니다. 이번 차 시에는 AutoCAD 2022에 더욱더 친숙해지기 위해서 AutoCAD 실행 방법, 화면 구성 및 변경, 명령어 실행 과정, 도면 파일을 저장하고 닫는 방법, 종료하기까지 잘게 쪼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은 AutoCAD 2021을 오토데스크라는 회사 웹사이트에 교육용 계정으로 등록해놓고 설치까지 완료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을 보시면 이제 AutoCAD 2022 한국어 아이콘이 있을 텐데요. 바로 실행시켜셔도 좋지만 한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키보드에서 Alt키 있잖아요. Alt. Alt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 아이콘 위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 아이콘의 속성, 즉 AutoCAD 2022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 대상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또 설치를 하셨다면 C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 밑에 오토데스크라는 회사 이름이 보이고 또 AutoCAD 2020이라고 폴더가 있을 텐데요. 내 PC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있는 사람은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거기를 찾아가셔도 좋겠고요. 이내 PC 아이콘이 윈도우 처음 설치하고 나면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PC 아이콘 더블 클릭하는 것과 같은 걸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키보드에서 컨트롤과 알트 사이에, 그러니까 키보드 왼쪽 아래쪽에 컨트롤 알트 키 사이에 윈도우 키 시작이라는 거 항상 있잖아요. 이건 노트북이든 PC든 어디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른 상태로 문자 E, 숫자 말고요. 문자 E 키를 누르시면 이게 그 윈도우 탐색기, 내 PC 탐색기가 저절로 실행되게 하는 단축키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곳을 찾아가 보시면 C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 밑에 여기에 이제 오토데스크라는 폴더 안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AutoCAD 버전들이 다 보일 거예요. 저는 뭐저그 저희 대학에 2학년, 3학년 또 1학년들도 다이 CAD 과정이 있어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버전을 설치해놨다가 최근에 윈도우를 초기화해서 두 가지 버전만 현재 설치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자, 여기는 지우시면 안 되고 어떤 팁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이게 2차 시에 해당하는데 1차 시때 여러분들 이 압축 설치 파일을 받아서 여기 C드라이브에 오토데스크라는 이 폴더에다가 압축을 풀어놓은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차 시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거는 설치에 필요한 압축 파일을 풀어둔 곳이기 때문에 저는 뭐 2014도 있고 2022도 있는데 2022 버전만 설치하신 분은 아마 폴더가 이 하나 또는 WI 폴더까지 두개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이게 C드라이브의 용량이 별로 없으면 저는 그래도 좀 있는 편인데요. 별로 없으면 이건 이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압축을 풀어둔 거니까 이 폴더는 용량이 여유 용량이 별로 없다면 지우셔도 되겠습니다. 지워도 이 오토캐드를 실행시키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오토캐드를 자주 실행하실 테니까요. 자, 이거는 뭐 지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유 용량이 많다면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바탕화면에 있는 AutoCAD 2022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셔도 좋은데 이거 앞으로 자주 사용하실 테니까 이 아이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요. 여기에 어디에 있지? 저는 시작 화면에서 제거가 있는데 시작 화면에 이걸 고정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화면이 바뀌진 않는데 컨트롤 알트 사이에 있는 윈도우 키를 눌러 보시면 여기에 이 아이콘이 고정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실행시키실 테니까 여기에 두셔도 좋겠다. 그래서 이미 설치를 완료하고 실행을 하신 분들은 다시 이제 오토캐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거나 시작 키에서 여기 고정해 놓은 아이콘을 그냥 클릭만 하셔도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로그인된 상태로 시작되는데 제가 잘게 쪼개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새로 만들기를 한번 눌러 보시죠. 그래서 AutoCAD 실행하고 그 다음에 화면 구성을 변경하는 법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이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우리는 중급자 나아가서 이제 이 캐드의 고인물 또는 고수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오토캐드는 사용자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직접 해당 명령을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오토캐드가 제공하는 옵션을 확인해서 그 다음 동작을 진행해 나가는 대화식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 검은 영역에서 펼쳐지게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화면 놓고 그대로 쓰는 사람도 꽤 많은데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 선을 그리고 싶다면 L이라는 명령어를 내리고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친 다음에 여기 화면에 나오는 여기를 명령어 창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점을 지정하라 이런 말이 뜬단 말이에요. 네, 오토캐드가 여기서 제공하는 옵션이 뜨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동작을 같이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한 점을 마우스 왼쪽 버튼 딱 찍으면 이제 선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다음 점 지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다음 점 지정하다 보면 여기에 대괄호 안에 닫기 또는 명령 취소가 나옵니다. 방금 그렸던 선을 취소하고 싶으면 U 하고 엔터를 치시면 기존의 선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닫기 괄호 안에 중괄호라고 하는데 중괄호 안에 있는 C라고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이렇게 닫힌 객체가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명령어 창에 있는 내용도 확인을 해야 되고 도면 영역에서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 검은 영역도 넓게 써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이게 마우스의 이동 거리가 멀어서 불편하고 점점 작업이 느려질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이런 화면을 그 오피스 프로그램 있잖아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또는 이제 한글과 컴퓨터 거기에서 제공하는 그런 메뉴들을 보면 리본으로 이걸 달아놨기 때문에 리본 메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이 리본 메뉴 위주의 기본 화면 구성이 오토캐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버전부터 아마 이게 이렇게 리본 메뉴를 계속 제공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사용하던 사람들은 이게 불편합니다.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마우스를 많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빨리빨리 이걸 치고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즉 명령어를 빨리빨리 이렇게 쳐가지고 만들 거 만들고 필요 없는 거는 또 선택해서 지우고 제가 이런 간단한 명령어를 쓰면서도 절대로 위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토캐드 2022에 화면 구성을 변경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제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찍 퇴근해야 되잖아요. 이런 마우스의 이동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이 작업하기가 불편하고 작업 자체가 느려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사용자에겐 시간상 큰 독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캐드 고인물인데 제가 30년 가까이 이 캐드를 사용하면서 느낀 거는 가장 빠른 오토캐드 운영 방법이란 건 결국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왼손은 키보드 위에서 적절한 단축 명령어를 치는 게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른손에는 이에 맞게 마우스를 선택하고 명령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카피도 하고 아니면 이거를 이제 이동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적절한 명령어를 빨리빨리 입력하는 게 가장 빠른 운용 방법이 되겠다. 캐드에 대해서 이거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첼로 연주자나 바이올린 연주자가 눈은 청중을 보거나 다른 곳을 응시하는데 한 손으로는 현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활대를 켜서 소리를 내는 거랑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입문자 단계에서는 그게 낯설겠지만 항상 왼손은 키보드에 정확하게 짚자면 왼손 검지손가락을 키보드의 F, 한글로는 니을 쪽에 가보시면 살짝 키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 검지는 마우스 왼쪽 버튼에다가 잘 두시면 이렇게 고수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작업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우리도 기본 화면 구성을 현재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이쪽을 신속 접근 도구막대라고 하는데요. 이 화면 공간 이름을 뭐라고 보통 부르냐면 여기 작업 공간이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작업 공간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제도 및 주석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토캐드 2014 버전까지는 오토캐드 클래식이라는 그런 작업 공간 이름을 제공을 해줬는데 이게 15버전부터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인물들, 고수가 많이 사용하는 화면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오토캐드 클래식 화면 구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교재 17페이지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녹화해둔 이 영상을 통해서 바꿔두시면, 왠지 아직 우리가 명령어 제대로 한 것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고수처럼 보이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면에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기본 화면 구성을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신속 접근 도구막대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신속 접근 도구막대 제일 오른쪽에는 종이 비행기도 하나 보일 텐데요. 잠시만요. 네. 이게 저 마우스가 어디로 가는지 잘 보여드리게 하기 위해서 잠깐 다른 프로그램 같이 켰습니다. 자, 다시 이쪽 부분요. 제가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 부분요. 자, 이게 신속 접근 도구막대에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인데, 자, 삼각형과 선이 결합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클릭하시면, 아까 작업 공간 한번 켜보자고 했었는데요. 켜셔도 좋고, 안 켜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할 거는 뭐냐면, 메뉴 막대를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오토캐드 클래식 화면 공간에 계속 있는 것이었고, 예전 버전에서. 그리고 여기에 웬만한 명령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이걸 다 쓰진 않아요. 근데 필수적이고 또 치명적인 명령어들이 여기에 숨어 있지, 이쪽 리본 막대 메뉴 쪽에 숨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안 쓰는 게 실제로 고수들이 하는 그런 화면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 도면 영역이 너무 크니까, 또 노트북 여러분들 화면 해상도는 좋아도 이 도면 영역이 적으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말씀드린 대로 저기 메뉴 막대를 먼저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쪽 부분. 이거를 패널 버튼으로 최소화 한번 딱 눌러 주시면, 이렇게 순환되면서 점점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가 지금 세 줄로 됐죠. 근데 여기 홈, 삽입, 주석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두 번째 줄에 있는 메뉴, 사실은 한세 번째 줄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 메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메뉴, 리본 막대 메뉴예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 부분에 닫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닫기. 그래서 여러분들 입문자가 많다 보니까, 어우, 나 리본 메뉴를 써야 될것 같아 라는 사람들은 다시 이걸 켜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재 18번째 페이지에는 방금 했던 명령어가, 사실은 이 캐드는 전부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리본 메뉴를 다시 켤 수가 있는데, 방금 한 거는 리본 클로즈란 메뉴로 닫을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리본 메뉴가 다시 필요하다면, 살리고 싶다, 그렇다면 RI, B 정도까지만 입력해도 리본이라고 이렇게 명령어가 뜰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시면 다시 켜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닫기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것마저도 캐드에서는 많은 명령어가 다 지원이 된다. 그래서 RIBBONCLOSE라고만 입력을 하셔도 이게 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화면 구성을 일단 간단하게 좀 바꿔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명령어를 배우고 작업을 하다 보면, 여기 졸다가 잘못해서 이 부분을 건들 때가 있어요. 이 부분. 이게 지금 우리가 2D 작업, 즉 평면이나 인면, 정면, 배면 작업을 많이 할 일이 남아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막 잘못 누르면, 졸다가 막 이렇게 누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하다 보면.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평면 작업, 2D 작업을 할 때에는 별로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마우스의 이 이동 범위하고 겹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뷰 큐브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주로 이건 3D 입체 작업을 할때좀 쓰여요.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2D 작업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이 크기를 줄이자. 그럼 어떻게 줄이느냐? 여기서 이 평면대라고 되어 있는 이 글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CAD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 보통 이제 설정이나 옵션에 관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뷰큐브 설정 클릭하시면, 여기서 이게 처음 CAD 설치하고 나면 자동이나 일반적으로 가 있는데, 이걸 아예 그냥 줄이세요.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사람은 체크를 해제하시고 아예 줄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확인 버튼 누르면 여기 작아져 가지고 절대 이쪽을 건들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희미하게 숨어 있는데,
자, 이걸 탐색막대라고 해요. 이런 것마저도 나중에 명령어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왼손은 항상 이 키보드 위에 있는 게 좋은 거고요. 오른손은 마우스 위에 두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 탐색막대에 있는 것마저도 명령어로 나중에 쉽게 처리하니까 필요 없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마음에 드신다면 앞으로 우리 작업 공간으로 계속 활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은 이 신속 접근 도구막대가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PC에 AutoCAD 2021을 설치한 사람은 모니터 화면이 크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작업 공간을 다시 한번 켜시고, 저는 지금 켜져 있는 상태잖아요. 자, 이 부분을 눌러보면 다른 이름으로 현재 항목, 즉 작업 공간 이름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또는 노트북은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도면 객체라는 걸 작성할 때 보조 도구들을 모아둔 곳인데, 그래서 도면의 상태를 나타내요. 자, 이 중에서도 여기 작업 공간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뭐랄까요? 톱니바퀴 아이콘 있죠? 설정에 관련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도 여기 신속 접근 도구막대에서 지원해 주는 것처럼 다른 이름으로 현재 항목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를 한번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아주 쉽게, 뭐 예를 들어서 내 작업 공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나, 뭐 이렇게 쓰시든가 해서 저장해 두시면, 나중에 CAD를 껐다 켜고 하다 보면 아까 보셨던 이런 제도미 주석, 2D 원래 기본 환경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가끔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방금 저장을 해 두셨으니까 여기 톱니바퀴 아이콘 작업 공간 전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장해 놓은 곳, 나라고 아까 저장해 놨다면 나라는 이 메뉴를 딱 클릭해서, 원래 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고인물들이 많이 사용하는 오토캐드 클래식 화면으로 가셔야 그다음 우리 교재 20페이지부터 진도를 또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2단원까지, 2차시 2단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죠.